그냥 고구마 조금 쪘어요. 아니, 야채하고 좀 드셔요, 그냥. 여기서 예. 요즘에 스님이 이렇게 드시는 거 이거 진수성찬 아니에요? 시래기를 쥐셨다니까, 형님 몸이 안 좋으셔갖고. 나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내가 형님이라 하시는 분 처음이라. 첫 그거라니까. 스님 영광입니다. 근데 사진 보내준 적이 언제죠? 내 사진? 예. 한 1년 된거 같은데? 1년? 맞잖아요. 신선에 오기 전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는. 맛있어. 그전에 스님 막그 일하면서 동심의 뭔국물이야 김치국물. 예. 먹방. 아, 진짜 참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먹고 싶더라고. 보면 힘이 꿀딱꿀딱 넘어가고. 그래도 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몸이 그래도 막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좀 정화를 좀 하루에 한 끼만 하면서 좀 정 배고프시면 우리가 녹즙 한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화를 좀 깨끗하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요. 나 그렇게 안 먹거든요. 집에 사람들이 이래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안 먹냐. 아니 가끔 먹어. 근데 이제 물만 먹으면 이렇게 깨스같이 하면서 난 그게 살이 찌는 것 같아. 스님 이제 다음에 어디 여행 가실 때. 다이렉트로 내가 오신다 안 하구나. 근데 그랬잖아. 형님은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먼 거리인데. 운전을 맞으시라 한 그. 사람이 다 이니까 그냥 와버려. 형님이라 할 때는 게임 끝난 거요.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휴게실에 오면서 예. 커피 한잔 먹었어요. 아. 근데 전혀 안 고파. 이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니까 예. 힘든 것도 모르고 배도 안 고프고 예. 그런 거 왔어요. 저하고 똑같네. 저도 이제 이거 먹거든요. 오늘. 난 중간에 홍시 두 개 먹었는데요. 신선생은 어제 좀 고구마를 많이 먹는 바람에 내가 오늘 벌집으로 밥을 안 줬거든요. 누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 나 성질 나서 혼났어. 왜요?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갖고 와갖고. 정리가 좀 많이 돼있죠, 그래도. 깔끔하게.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다음에 물건이 엄청 많이 나가고, 선생님도 예. 고생 엄청 하실 것 같아. 보니까 계속, 뚝딱뚝딱뚝딱 예. 하면 나가고. 예.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좋다니까요, 형님. 아니, 내가 한 번 오실 것 같던데, 오실 것 같긴 한데, 요번에 막 아프시니까 좀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한쪽 눈이. 예. 이게 차라리 깜깜하면 이쪽으로 보여서 다니는데 왜 뿌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도 이렇게 막 눈나지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어떻게 회복이 된 겁니까 조금? 응? 엊그저께 이제 그 한림대 병원에서 가서 최종 판결 받았어요. 뭐라고요? 괜찮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예. 눈을 더 잘 보여, 지금은. 지금. 시술을 했거든. 몸에 그 쓰레기라고 그러죠? 염증을 좀 제거를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몸에서도 그 모래사장이 막 있더라고. 물을 그냥 내려가고 잘 밑에. 성진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씨하고 모래사장 가기 전에 모래 밟는다라고 갔었잖아요. 맞아요. 성진강. 그 자리가 이 자리인가? 다 도가야 되나?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여기 하동에 그 솜님이라고요. 이제 소나무 이래 있고요. 그 섬진강 해변 한 가시지 뭐 내 입장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계곡에서 씻게 하는데 형님이 여기서 씻게 해드린다고 그러면 씻어야지 뭐. 바로 씻지 뭐 가서. 근데 아직은 의사가 조금 신경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예. 뭐 드려요? 예. 국? 시래기.
시래기? 예. 아, 시래기 맛있어요? 예. 있어란 말이야. 맛있죠. 또 마던데 코미가 어디가 돌아다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들어왔다 이게. 서당 마을에서 만났잖아요 서당. 아 밑에요? 예. 중간 정도에 여기 내려가고 마을 중간 정도에서 만났어요. 아주 너무나 막 아, 신나갖고 막 이렇게 걷다가 우리한테 들켰지. 뭐가 이렇게 바쁘셔요? 뭐 되게 많이 오네. 군살, 복부, 비만, 꼭 복부 싹 빼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혀, 안 그래서는 더 잡혀 요새. 윗배가 안 좋은 거거든, 윗배가. 덜 나쁜 거거든. 모자 벗어야 더운데. 지금 벗으면 머리가 쫙 흘러다갖고, 비기 싫어. 답답해. 그래요? 여기 제주도까지 가고 세상에 있고 거기를 안 올라가고 집에서 고기만 쌉니다. 맞아요. 다리가 춥니다. 안 가? 안 가? 저녁에 잘 준비했지. 잘 갔다 오셔가지고. 저 청소해놓고 집사람이니까 청소하고. 집사람은 집안에서 청소하고 해야 된다잖아요. 안 가는 거죠. 안 살림해야 된대요. 옛날 올라가 봐가지고 한라산이 그래. 뭐 올라가 정상 올라간 거 아니고 입구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내려와 놓고는 그런가? 옛날에 뭐 올라갔었는데 내 있을 때 2년 전에 우리는 약속을 안 하고 계획을 안 잡아요. 즉흥적이야 그냥. 예. 가 그냥 이런 성격이야. 어제 밤에 그렇게 여기 오고 싶었어. 아 근데 병원에 가서 갔다가 아이 그래도 안 되겠어. 해라 모르겠다 그냥 와버린 거야. 나는 몸은 살은 빠집니다. 음식이 없거든요 우리 집은 아예.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 선생님. 네. 스님이나 신선생님이나 나쁜 거죠. 예. 나는 매일 들여다봐갖고 한 30년 된 것 같아. 아 그래요? 매일 들여다봐갖고. 저도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요? 예. 그때 사진 보내줘갖고 내가 신선생한테도 형님이라고 얼굴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와, 형님이네, 이러더라고, 안 그래요? 내일은 제가 설거지 전부터 하고, 아, 그냥 할게요. 좀 쉬세요. 예. 형님이 설거지 하신다냐. 쉬라고. 우에 뱃살은 다 없어져야 돼, 그죠? 이게 여기서 이게. 이렇게 접혀갖고 있잖아. 좋은 게 아니거든. 왜? 야채를 좀 드셔요. 상추. 이것만 좀 드세요. 이게 배가 이게 속이 안 먹고 있으면 비어 있으면 편해. 맨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저녁에 조금 나는 원래 7시 넘으면 또 잘 안 먹어요 아무것도. 그런 스타일인데 예. 주변에서 좀 먹어봐 뭐 어쨌어 뭐 바로 이런 거 없어. 얄밉지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예. 얄밉나서 숨겨서 혼났어요, 아주. 다 나가는 거, 다 나가는 거야. 버리면서 출발했고,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 좀 서운하고 해도 또 없어. 깔끔하고 좋잖아. 그렇지. 아주 그냥 신사들님도 사면에 보니 그냥 먹는 것도 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예. 아주 이뻐 죽겠어. 아주 귀엽고 보면 즐겁네. 피곤한 것도 모르고 예. 피곤 마음으로 오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예. 너무 좋아. 편안하게 거풀 올려놨으니까 주무세요. 나는 살찐 게 군것질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군것질을 좋아해. 뭐를 좋아? 군것질. 군것질 뭐 혹시 차에도 군것질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있는데요? 압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갖다 버리고. 다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때. 나는 그거 하나하나 신사들 약올리려고 그래. 잘 사줄 거야. 신사들 먹어요 그거. 뭔데? 초코파이하고 있다잖아 군것질.
아, 좀 먹으면 안 돼. 아, 참아야지. 그 형님은 드시면 안 돼. 안 먹지, 이제. 저 절대로 그 다 그만큼 건 드시면 안 돼. 그게 몸속에 안 좋은 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일제 완전 천연식으로만 머리맡에 있어 군것지 돼 항상. 아, 눈 까먹고 밥은 안 먹고. 같은 거 좋아하시네, 빵이나. 그러니까. 군것질 좋아한다니까. 아, 그래.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형님한테는. 그 신선생이 옛날에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 친구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때 처음에 그 좀 조물 같은 거 보여 그런 색깔을 그대가 입었잖아. 처음에 왔을 때 그래가 안 보였어. 그거 입고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솔직히 해서 첫 번째 딱 봐서 느낌은 내가 별로 안 좋게 받아들였어. 아. 별로. 그 왜냐면 왜 그런 종교 그런 단체 있잖아. 예. 막 이런 단체가 예.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옷 입고 다니잖아. 그리고 또 자기네 그 막 포섭하려고 와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난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아,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안 보다가 어느 날 막 뚝딱뚝딱뚝딱 쟤 따라붙이더니 다 갖다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스님이 잘못된 게 맞는가 아닌가. 나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서운하기도 했고. 내가 스님을 안 내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존경했냐면 논밭에서 일하는 거 보고 나 놀랬다니까.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도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절에 같은 데서 엄청 힘든 거거든. 근데 어느 날 다 들어보시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또 편해. 예. 잘해줘. 그래, 오늘 잘 됐다. 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면 이게 다 풀어진 거야, 이런 데가. 그러고 이제 일을 안 하면 안 아플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아, 우리 그래서 내 스스로 위안을 삼은 거야. 사실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스님이 그 내공이 얼마나 컸겠어. 그제? 부처님 모시고 그 가위 어디 가서 내 가슴에 보이네. 그렇게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스님이. 근데 스님 잘하신 것 같아. 아, 막 논에서 그냥 저 외국은 가야 되는데 풀은 이만큼 자라고 그런 걸 다 뽑고 뽑아야 가지. 아, 그때는 진짜 응. 진짜 눈앞에 이제 캄캄하더라고요. 막 당장 오고 싶은데 그것도 왜 못 왔나 모르겠어 나도. 그 인연이 이제 아직은 안 됐던 거죠. 네. 또 갔다 오니까 요 앞에 풀 이만큼 자라있지. 봤어요? 마지막 포기했어요. 마지막에. 지금은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예, 한편으로는 신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어 내가. 스님을 떠나서 우리 승주 스님을 떠나서 근데 괜히 감사하더라고. 잘하지 제가. 신선생이가 진짜 이렇게 욕망을 내려놓는 정말 수행자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처음에는 몰라주니까 그 나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이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좀 넘었거든요. 그 이제는 신선의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알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정도 내가 모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보다 몇 천만 원에 몇억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버렸거든요. 그때 내가 그걸 버리면서 이거보다 우리가 진짜 수행하는 데서 뭐가 더 귀한가. 네. 마지막에는 먹는 부분에서는 더 내려놓긴 진짜 제일 어려운 거는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소 종류. 그것도 한참 다 실어다 줬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진짜 보물급이에요. 보물급.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리고 그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오늘 처음 봤지만 진짜 웬만한 사람 누구 따라올 사람 없는 것 같아. 뭐요? 이 신선생님 따라올 사람 없어. 이 정도로 한 사람 없죠. 없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뭐랄까 이렇게 찡하는 거 왜 그 느껴요? 그런 알아요? 예, 뭔가가 예, 깊은 마음. 그걸 느낀다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해. 알겠더라고. 아, 저 사람의 의도가 뭐구나 하는 걸 다 알겠더라니까. 나도 맨날 남한테는 잘 떠들어. 이걸로만 떠들어 나는. 근데 실천을 못하고 있잖아. 요번 겨울 들어서서 이렇게 길이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풍족하다는 거를 마음 많이 편안해졌죠, 요번 겨울은. 예. 아니 그리고 그 농사, 예. 겨울 농사 그 뭐지? 우렁. 예, 우렁이 먹고 우리 이제 진짜 신기하게 없어. 예, 없어요. 아주 신기 죽겠어요. 네. 예. 그럼 누가 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해주는 분이 자기가 우렁이를 넣는데 손님 생각보다 풀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 나는 진짜로 그걸 몰랐거든요. 알아서 내가 그 고생했겠어요. 근데 물을 대러 우리 논을 갔는데 우렁이 우리 논에 있더라고요. 아 그럼 우렁이 조금만 더 사다 놓으면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우렁이를 한번 해보자 이랬죠. 풀 하나도 안 뽑았잖아요 이번에 논에. 내가 형님 하루에 9시간 10시간 지 혼자서 풀 뽑고. 그래 나도 봐도 신기해. 그거 풀 없던 그 화면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진짜 희한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완전 잡식성이고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그런가. 우렁이가. 금방 자기들끼리 번식해가지고 금방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벼가 좀 큰 상태에서 넣어야지 작은 상태 다 먹어버려요. 조금만 풀로 올라가도 그거 다 먹는 거야. 얘들이 다니면서. 초기에 물 조절만 잘하면 그냥 대성공이에요. 여기 있는데 뭐 맨날 굶고 있는데 뭐 돈 들어가는데 안 그래? 맞아요. 네. 조금 굶으면 저기 나가서 뭐 좀 풀이나 좀 뜯어먹고. 아,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네. 좀 이렇게 맑어. 눈 보세요. 보석 같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으니까. 예. 처음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화면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 닮은 것 같아 불이. 먹는 게 똑같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난 너무 좋아요. 예. 단숨을 가 단숨을 와버리잖아 그냥. 뭐 달려가다 적어놓고 며칠 날 갈게. 우리는 또 그런 짓은 안 해. 즉흥적이야 그냥. 가면 가는 거야 그냥. 하여튼 이 3일은 이제 조금 내일부터는 일식만 하다가 또 녹즙 드시다가 단식 조금 한 일주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녹즙 드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완전 정화하시고. 예, 그게 그래야 형님 훨씬 건강에도 좋고. 예. 대신에 내려갈 때 물, 생수 수시로 드셔야 돼요. 생수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은 또 원래 좋아해갖고. 예. 물은 많이 먹어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일단 뭐 과자 종류, 빵 종류 이런 거 여기서 일단 일치 안 되니까. 다 뺏겼잖아 지금. 또 혹시 감찰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죠. 급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 먹지. 병원에서 연락 오면 갖다 주는 거. 그래요? 열심히 안 됩니다.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고서는 누구 가서 끊어 먹으면 그 인간이요? 인간도 아니지. 뭐지? 먹을 그래, 수도 있죠. 뭐. 아, 그렇기는 한데 그죠? 너무 엄격하네. 아니 엄격한 게 아니라 안 먹는다는 먹지 말아야지. 아무래도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으니까. 반갑게 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뭐 형님이 그래. 내가 저번에 딱 유튜브에서 사진을 카톡에 보냈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형님이라더라고. 그 다음부터 형님이 됐잖아. 누가 좀 토하는 게 있었나 보죠. 나도 예. 처음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 신님들, 스님들. 딱 보는 순간에 그 뭐랄까 왜 그 왜 그 연민의정이라는 거야 뭐야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막 그게 쌓이고 나홍선사가 어쩌고 이럴 때 딱 본 거야. 그거 뭐 할 때. 유튜브를 예, 예. 여름이었어. 뭐 장마 가져갖고 예. 일도 못하고 나가도 뭐 일도 처음에 딱 본 거야. 아.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까만 개가 있어. 뭐 개가 누구지? 풍경이. 응, 풍경이. 그거를 이제 계속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구독을 눌러갖고 보게 된 거지. 아. 근데 좀 이상하게 마음에 가더라고. 거의 보신 거죠.
계속 봐서 뭐 김치 담그는 것도 배 물려갖고 죽다 살아난 것도 다 봤지. 지 저희랑 같이 먹으면서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있어야죠. 예. 그래야죠. 예. 시간도 많이 됐고 우리는 9시 되면 이렇게 침묵에 들거든요. 네. 형님 이제 내려가서 원두막이 내려가 쉬시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거 내려가면 되네. 예. 여기 쉬시겠어요? 살 수 있냐고? 예. 이렇게 이런 불편한 데서 살 수 있겠냐 이 소리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아유, 아이고, 너무 살아요. 살아요? 우리는 그래다가 머슴 체질이라서 들판이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예? 오늘 장 가자고요, 시장? 네. 예. 형님, 오늘 저기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잘 잤어요? 네. 우리, 호황우차, 오늘 이제, 오늘을, 그, 신선생님이 어제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이 오늘부터 단식을 하겠다 이러더라고. 예, 네. 네, 이제 단식을 저는 뭐. 하루 안 빠지는 것 뿐이지. 신선대 봐라.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이쪽에 뭐 이렇게 붙은 거 보니까. 예. 맞지? 예. 이게 몸에 독소가 많이 독소가 있다는 거네. 눈꺼도 예. 끼는 거. 안 끼거든, 이 친구가. 예. 빵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 이제 한번 청소를 몸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청소를, 먼지가 있으면 방청소를 하듯이요. 우리 몸도 이렇게 청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게 단식하는 거죠. 어제 오셨는데 사실은 한 2, 3일 식사를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선생이 단식을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신선생은 8일 단식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홍시 한 개씩 먹을 거거든요? 예. 하고 내일부터 우리 갈 거고 예. 신선생님 오늘부터 그냥 아예 딱 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신선생 물 단식 할 거예요? 아니면은 약차 단식 할 거예요? 뭐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물도 마시고 예. 3일 정도 할 건데 그 괜찮으시겠죠? 괜찮지 아마 저희가 옆에 있는 아니 저희들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예 같이 이제 한번 해봐야죠. 예. 그리고 그게 식탐은 없으시다 그래요? 음식이랑 예. 욕망은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 이제 몇 잔 먹었지? 한 10잔 먹었나? 예, 예, 좀 드셨죠? 그래서 이제 밤에 소변이, 이거 먹으니까 소변이 많이 자주 마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소변이 자주 마르니까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 예, 청소, 예, 맞아요. 예. 그래도 처음 먹어보려도 거부감 없이, 이렇게 또 이 도시에서 그 맛있는 커피 입에 달달달하고 예. 맛있는 것만 먹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그저 그렇잖아. 밍밍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그래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괜찮네. 맛있네요. 예.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뜨니까 이게 한 잔 먹고 싶더라고. 예. 아, 네. 그 아침에는 이제 그냥 몸을 오전에는 일단 물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일단 청소를 해야 되니까 몸에. 그래서 물을 좀 드세요. 여기 와서 차 드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차를 드시고 단식이라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따뜻하게 차를 마실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먹은 거예요. 어제 그 우리 야채. 예. 근데 배는 그렇게 안 고팠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군것질하는 습관이 들어서 밤에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스님이 기울여줬잖아요. 예. 다 먹었어요. 그 많은 거를. 하나 남겨놓고. 그래. 내가 그래 드리고 싶더라고. 차라리 예. 그거라도 드셔야 되거든요. 예. 맞잖아요. 차라리 귤 먹는 예. 게 더 낫습니다. 예. 과자나 이런 그리고 거. 그리고 훨씬 낫죠.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속이 비어있으니까 예. 그냥 몸이 가벼운 것 같아, 느낌이. 예. 이제부터 이제 여기가 내장 지방이 이제 제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로 안 빠지는 게 여기 오면은 거짓말처럼 빠져요.